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찍지 마세요, 찍지 마세요, 찍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찍으세요. 안녕하세요, 키아입니다. 제가 상해에 가서 좀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샀거든요. 좀 산 게 아니고 좀 많이 샀어요. 지금 부천에 스토어에 왔는데 예쁜 옷이 너무 많아요. 이건 티커벨, 라푼젤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라푼젤이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거는 퀄리티가 대박이에요. 이건 뭔지 알겠다. 무나와요, 지금. 짜잔. 이거 촬영용으로 지금 다 살려고요. 짜잔. 자, 첫 번째로는 가방입니다, 가방. 이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이게 분홍색 봉으로 알고 있거든요. 얼굴도 있고, 이거 열어볼까요? 짜잔. 진짜 넓죠? 근데 이건 평소 때는 못 메고 다닐 것 같고, 약간 촬영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메볼까요? 짜잔. 예쁘죠? 그리고 이거는 사실 촬영용으로 산 거긴 한데, 여기에 밥, 반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국민이 그릇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한국에 안 파는 거라서 이거는 가서 사봤어요. 이건 M&M에 산 건데 사실 캔디가 사려고 했는데 캔디만 뭐 조금 들어갔는데 막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사왔어요. 여기에 이렇게 캔디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캔디가 스르륵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. 촬영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디즈니랜드를 갔을 때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. 그래서 우산이랑 비 옷만 한 10만 원인 것 같아요. 너무 비싸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. 어머! 되게 쨍하고 예쁘죠? 비 옷도 되게 예뻐요. 근데 촬영할 때도 뭐 입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캐리어 가득 산 거거든요. 사실 또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블 티셔츠. 이것도 촬영용으로. 그리고 이거 너무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. 이거 인사이드 아웃인데 보면 되게 반짝반짝거려요, 옷이. 그쵸? 이게 장갑입니다, 장갑. 바지도 이렇게. 일단 이거 이 옷은 누가 입게 될지 한번 기대해봐 주시고요. 아,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겨울왕국. 사실 이거 보이면 겨울왕국 옷 입은 사람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. 근데 여기가 퀄리티가 진짜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당 거의 한 9만 원씩 하더라고요. 근데 다 샀습니다. 왜냐면 이거 세트로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. 짜잔. 이거 너무 예쁘죠? 진짜 예뻐요. 여기에다가 딱 맞는 핸드백. 그리고 요 드레스도. 자, 이거 입은 모습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니까 막 우는 거예요. 국민이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아,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.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촬영 때문에 산 거긴 한데 M&M 매장을 가봤고 이렇게 종류별로 색깔별로 옷을 샀어요. 이렇게 색깔별로 샀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조금 M&M 매장에서 약간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. 담요인데 사실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격이 M&M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짜잔하게 장난감 같은 것도 샀는데 캔디 핸드폰이에요. 여보세요? 어머! 소리도 나! 네, 이거는 마트에서 샀거든요. 캔디도 들어있고 소리도 나네요. 우리 디즈니카인데 이거는 국내에 잘 안 파는 거라서 이렇게 또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한국에는 잘 없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서프라이즈 알인데 이거는 또 촬영용을 써야 되니까 그냥 요것만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제가 디즈니랑 상해에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해봤거든요.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